2019 FW 레알 신상이 등장했습니다. 입기만 해도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온기를 그냥 쑤셔넣는 보온성, 북극곰에게 살포시 안겨있는 그런 포근함까지 고루 갖춘 아 따뜻해. 이번 주 굿모닝 인사이드의 주인공 패딩형 동계 점퍼입니다. 군대 보온용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? 깔깔이? 이제는 패딩형 동계 점퍼도 추가해주세요. 국방부에서는 한파가 극심한 최전방 지역 병사 12만 4천 명에게 이달 말까지 패딩형 동계 점퍼를 보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작전 임무에 특화된 군 방한 피복과는 달리 착용감을 최우선으로 해 편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. 일반인 중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패딩형 동계 점퍼를 입은 것 같은데요. 영광인 줄 알아.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이요. 이 박음질부터 시작해서 완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라인에 이어서 이 팔 길이, 아우터는 팔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주머니가 이렇게 넓어요. 손 두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안감 보이시죠? 여기 보이시죠? 지금 은박지 같은 거요. 이게요. 이게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준대요. 이 정도면요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안에서 격간... 호호! 와우, 여러분 절대 젖지 않아요. 허! 진짜네. 물방울 보이세요, 여러분? 털털털. 물을 절대 흡수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패딩 입고 다니시잖아요. 이렇게 방수가 돼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제품에 외부 안주머니가 여기 있거든요. 이 외부 안주머니에는 방풍 지퍼가 달려있어서 찬바람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근무하시다가 여기에 휴대전화, 2019년 신상입니다. 이 신상을 득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장병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, 간부님들은 절대로 주문을 할 수 없다는 점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마감 임박이에요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을 푹, 그냥 푹 안겨주는 이 패딩 어떠세요?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의 온기를 높이는 패딩형 동계 점퍼. 그래도 춥다면 물광 누나가 안아줄게. 그러니까요. 외롭나? 왜 이러지? 겨울이 돼서 그래요. 외부 안주머니에 들어갈 거야. 들어갈 수 있어요. 들어가!